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트러블 없이 깔끔하게 솜털 제거를 할수 있는 바툼의 뷰틱 솜털 제거기를 소개해 보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우선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본체와 그다음에 AAA 건전지 한 개, 그리고 전용 청소 브러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체를 보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면 이쪽이 헤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다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에요. 우선 건전지를 먼저 넣어볼게요. 네, 극을 맞춰서 이렇게 다시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헤드 쪽에는 18K 도금이 돼 있어서 알러지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원터치 진동작동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잔털까지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하게 이 헤드 안쪽에는 9개의 칼날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캡이 돼 있어서 통증 없이 털만 잘라내는 저작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위생적으로 이 헤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분리가 돼서 세척도 할수 있고요. 사이즈도 아담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휴대성이 좋습니다.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지금 헤드 이 안쪽에는 칼날이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세한 잔털이 있는 부분에 털이 이렇게 나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통증이 없어서 이제 사용하기 되게 좋고요.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손등만 해봤는데, 이제 얼굴 부분에 있는 미세한 잔털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이제 솜털 제거기로 얼굴에 있는 솜털도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여기 턱옆 라인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솜털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번에 턱 밑도 한번 더. 이 솜털이 막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솜털 제거를 해주면 화장도 되게 잘 먹거든요.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솜털 제거기로 피부에 있는 솜털을 제거해 봤는데요. 이제 솜털을 제거하고 나면 피부 톤이 좀 화사해짐을 느끼고, 또 화장을 할때 밀착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화장도 좀더 쉬워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솜털 제거기로 피부에 있는 솜털을 한번 제거해 보시면 어떨까요?